몇 년식이죠? 2007년이요? 7년 키로수는? 15만 얼마인데. 아, 15만 얼마 때였고. 지금 우리 거 고스트알파 그때 흑백이 하고 나서 타보니까 어때요? 부드럽고 더 잘 나가고 해서. 네. 부드럽고 더 잘 나가고. 일단은 연비는 좀 체크해 보셨어요? 연비는 조금. 또 좋아지죠? 네. 네, 더 좋아져요. 저희 거 타게 되면 무조건 연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뭐, 요 차량은 흑계 고스트, 유속 증강기 탄 R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고스트 알파 흑기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장 들어가 있고요. 백이 그때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백이, 고스트 알파 백이도 다 들어간 상태고, 라파 플러스 원도 했고, 뭐, 저희 거 웬만한 거 할 만큼 다 하신 차량인데, 그때도 뭐, 사장님이 지금 테스트 주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장착 이후에 테스트 주행해서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고무관이 찢어지셔가지고, 지금 새로 구입해 오셔가지고, 흡기 다시, R타입 다시 조정해서 넣습니다. 사진 찍었나요? 아직 못 찍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요거 장착 이후에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차량 오피러스입니다. 오피러스. 기존에 뭐 저희 거 장착하시면서 거의 풀 세팅 장착했습니다. 이 차량 흡기에는 유속 증강기 탈 R타입 하나 들어갔고요. 대형 사이즈 들어갔습니다. 대형 사이즈 들어갔고. 그때 장착할 때 흡기관이 좀 찢어져 있는 게 있어서 오늘 또 흡기관 구입을 하셔가지고 다시 장착해드리러 방문을 했고요. 그때 기준대 표가 한번 테스트 주행 했다고 했는데 차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 R타입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은 6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가 10장,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가 8장 정도로 장착이 된 차량이고, 맥셀 떼었는데 방속 주행도 좋습니다. 오피러스가 기름을 꽤 많이 먹는 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하고 좀 연세가 있으신 사장님이신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연비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연비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스트 알파 흑배기를 추가로 했을 때 연비까지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지금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고 이런 게 있어서 가속도 괜찮습니다. 충남 서천에 계신 고객님인데 오늘 서울에 이제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제품도 다시 교체해서 장착할 겸 방문하신 거고요. 이거 뭐 엄청 오래 타시겠는데. 자, 어차피 길대표는 한번 운전해봤으니까 제가 유턴해서 바로 매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상당히 편하시겠는데. 이거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살짝 잘못 밟았는데 막 차가 튀어나갑니다. 자가 비 오는데 잠깐 밟아도 지금 벌써 90km. 어차피 이렇게까지 밟으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제도 저희가 평택에 가서 차량 2대를 출장 작업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은 되도록이면 2대 이상이 예약이 잡혀야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 근방에 차량이 뭐 가까운 데서 뭐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한 대 예약, 뭐 오산에서 한 대 예약, 뭐 화성에서 예약 한 대 하나 이러면은 돌면서 가는 길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내 차량 한 대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면 조금은 저희가 매장을 비우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약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약하시고 나서 차량을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기존에 이제 본인께서 이제 뭐 몇 년 동안 운행을 해보면 내 차가 어떻다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연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한테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득 주의하시고 N꼽을 들어올 때까지 내가 평소에 운전하는 운전 습관 그대로 해서 운행을 했을 때 가득 주의했을 때 몇 리터 들어간 거를 계산을 하고 계셨다가 전체 키로수 뛴 거 N꼽을 들어올 때 키로수 뛴 걸 갖다가 나눠가지고 리터당 몇 키로를 뛰었는지 그게 가장 정확한 연비 체크 방법입니다. 뭐 요즘에 차들이 다 뭐 계기판에 평균 연비하고 다 나와 있지만 그것들을 100%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정확한 건 풀투풀입니다. 가득 채우고 N꼽을 들어올 때까지 탔을 때 몇 키로를 떼어서 나누기를 해서 리터당 몇 키로를 뗐다 이렇게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걸 장착하신 다음에 똑같이 해봤을 때 연비가 몇 프로 상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그거는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유가가 많이 상승해서 연비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걸 장착하고 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뭐 다이노에 올려서 출력이 얼마나 좋아졌고 연비 기능 어떻게 더 달라지는지 갖다가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차에 똑같이 장착을 해도 연비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차이가 있는데 몇 대 한 거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5% 상승했다, 20% 상승했다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똑같은 차를 들고 온 사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과대 광고 내지는 뭐 기대 심리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장착을 했을 때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잘 나가고 항속 주행이 그만큼 길어진 만큼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꼭 연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장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풀투풀 자 가득 주의하고 N꼽을 들어올 때까지 타서 꼭 그렇게 해서 나눠 봐가지고 리터에 몇 킬로 탔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제품 미니멈 조합 세트 장착 이상 했을 때 차량이 좋아지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연비를 체크해봤더니 뭐 모르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저희가 반품 이제 50일 타고 나서 반품이 됐다 그 제품 팔 수 없어요. 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는 저희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반품이 그렇게 많다면 제가 자신 있게 저희 너튜브에다가 뭐 50일 이내 전액 환불 내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얘기들을 그건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해보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믿음이 생기셨을 때 꼭 하십시오. 너튜브 구독 신청 라파 김태웅 치시고 구독 신청 하시고 좀 며칠이 됐든 영상을 보시고 확신이 갔을 때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오늘 이 차량 뭐 우리는 뭐 이런 거 좀 또 AS 해드렸다고 뭐 추가요금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도 사실은 우리 거 제품 장착할 때 흡기관이 찢어진지도 몰랐다가 저희가 임시 대처를 해서 일단 출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이 부품을 구입했다고 하셔가지고 오시는 길에 방문한 건데 무상으로 다 해드렸고요. 차 상태 다시 점검만 한 거니까 일단 그런 것들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태풍 피해 없게 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모터브레인즈 김태용이었습니다.